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톡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애청원장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 혼자 보지 마시고요. 조선주 관련돼 있는, 자, 조선주 보유하고 계시는 지인들에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혼자 보시기 아깝잖아요. 무료 영상인데 뭐하러 혼자 봅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조선주 전반적으로 인사이트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자리가 다시 한번 더 매수급소인지 다시 한번 더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전 영상도 매일같이 봐주십시오. 자, 매일같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선이 왜 앞으로도 유망한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계속 쌓아간 인사이트를 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저는 2024년 증시 하반기 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에 박 작가님 있으면 바이오에 정원장이 있고 조선에 정원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월 12일 다음 주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박 작가님과 정원장이 2차전지와 바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옆에 전화번호 있죠? 연락 주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좀 스프레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슈 점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선 업종도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이슈 점검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 오늘 자, 두척 수주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해 목표 56% 달성을 하게 됐는데 수주 금액은 6,783억 원으로 올해 총 24척을 건조 계약을 따냈는데 평균 수주 성과가 2,900억입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54억 달러로 수주했는데 수주 잔고만 해도 319억 달러입니다. 자, 하나로 따지면 약 42조이고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작년 2023년도에 매출이 얼마인가 하면 10조입니다. 그러면 평균 3배 이상 수주 잔고를 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자 영업이익은 따나자 영업이익은 자 날마다 낮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개발 중인 LNG 프로젝트를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의 연간 70척 수준의 발주가 전망된다라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올해 평균 자 목표의 56% 달성했지만 그 전혀 이상 없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건 말 그대로 목표는 목표고 매출은 전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목표 달성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수주 잔고가 현재 42조나 차 있기 때문에 3년치는 독구가 다 찼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였습니다. 좀 크게 자 저번 주부터 크게 변동성이 온 것은 자 2년 전자 2년 전 철강값에 발목을 잡힌 조선주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자 기본적인 괜찮다라고 보는 뷰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철강제 값이 상승할 거라고 우려에 대한 부각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 건조 원가가 20%를 차지하는 철강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성에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려감에 대한 선반영이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 포지션으로 매도 물량이 약간 나왔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괜찮다라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의 상승 사이클을 구간에는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약 성과에 충분히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르면 선박 가격까지 올리게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비유입니다. 저번 주에 하락은 너무 과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아들어갈 것 같죠? 자, 삼성중공업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여러분들 연일, 자, 이 소수점 상승이지만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190을 찍었습니다. 상승하면서 최고치에 근접 100이 됐는데, 과거의 최고가는 얼마냐? 191.16입니다. 드디어 1.6포인트만 남겨두다 보니까 현재 분위기가 상당하게 고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선별적 수주만 하더라도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2021년 당시 LNG선 계약 성과만 해도 200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자 260만 달러 이상으로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배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별 수주, 고 부가가치 선박만 수주하더라도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최근 건조한 선박이 인도되는 시점에 실적이, 자, 인도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실적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조선가 추이를 볼때 호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현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 이번에 저점에서 여러분들, 자, 정원장님, 최대 저점에서 짝꿍대기 패턴에서 매수 셀링 포인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역망치 양봉을 냈습니다. 자, 플러스 0.20이지만 이제 지지 캔들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겠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스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상세 이야기가 자,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자, 주주, 경영진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객관적 지표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게 PBR, PER, ROE, 그리고 종목 점수,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수급, 그리고 시총 유보율, 부채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또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PC, 모바일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업의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접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접근 준비입니다. 접근 준비하셔야 됩니다. 메모해 놓으셨죠? 자, 최대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9,500원 자리가 하나 나왔고, V자 급등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동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과도하게 좀 내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전 저점이 짝꿍댕이를 볼수 있는 자리가, 자,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자리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되 천천히 진입 자리에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살아 움직이다가 기술적 패턴으로 잠깐 눌리게 되면 지지 캔들과 함께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 금요일장과 다음 주 월요일장에 지지 캔들 한번더 나오고, 자, 21선 뚫게 되면 이 자리가 완전한 급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강력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 오버레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타기 물타기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장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중에 22선 돌파하는 짝꿍댕이 패턴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물량 들어갈 준비하시면 되고, 그 자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장중에 빨리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 자 매수 로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자,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10월장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누구다? 정원장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되죠. 정원장과 함께 10월장 이 어려운 장 초반부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장과 함께 성부사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게 되면 이 어려운 장을 정원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반, 성부반을 통해 가지고요. 단 여러 종목도 아닙니다. 집중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조선주를 번갈아 가면서 매수 셀링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자, 수익과 익절의 의견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운 장 아닙니다. 자, 정원장과 함께 하시면요, 늘 주식이 즐겁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1시 증권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저를 매일 같이 보시는데 현재 어떤 종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지 매일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장 라이브 아니시면 1시 증권 방송,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매일 같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10월장을 준비하실 분들 아래 연락 주십시오. 010-7901-6563 연락 주시게 되면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푹 쉬시고요. 금요일장 오전 라이브 아니면 1시 방송 아니면 이 영상, 주식톡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